양양 오색지구 흘림골 탐방로가 지난 2015년 낙석 사망사고 발생 이후 6년째 폐쇄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탐방객들은 재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남설악 전봉산 자락 오색지구.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3355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은 곱게 물든 단풍과 산의 정취를 즐기면서도 흘림골 탐방로를 못 가는 것에 아쉬워합니다. 경치가 거기가 유형 좋거든요. 거기서부터 실제로는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그 주전골만 해가지고 망경대로 저희들 돌았거든요. 거의 폐쇄가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죠. 멀리서 왔는데. 오색지구에서 주전골과 함께 단풍명소로 이름난 흘림골 탐방로는 2015년 낙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폐쇄돼 올해까지 횟수로 6년째 닫혀 있습니다. 단풍 관광객이 한창 몰릴 때는 연간 80만 명가량이 찾던 곳이 닫히면서 주변 산경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처음 폐쇄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다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대체 코스로 개방된 만경대 코스는 기대에 못 미쳐 흘림골 개방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생존권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여기 뭐 새 들어있는 분들은 뭐 가게 새 만들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옛날 상황은 전혀 틀리죠. 흘림골만 개방되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낙석 사고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폐쇄된 탐방로 여심폭포 입구에서 용소폭포까지 3.5km 구간의 재개방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진단 조사와 기본 설계를 거쳐 위험 구간 22개 구간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적정 공법을 찾는 안전보강공사 실시 설계를 다음 달까지 진행합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와 더불어서 문화재청 등 이제 관계기관의 허가 업무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내후년쯤에는 재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흘림골 안전공사에는 4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일 구간으로는 규모가 커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